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막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막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제 채널 성장 읽기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총 5개 영상으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라.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을 거래하는 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지 136쪽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라. 자신이 가진 자본금이 충분하다면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자신이 거주하고 남은 가구들을 월세로 임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자본금이 충분한 사람들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투자하면 된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아예 30년 이상 된 구옥 단층 내지 저층 1, 2층 단독주택을 사서 멸실하고 신축하는 방법이다. 계약 후 멸실하고 신축하기까지 6에서 10개월이면 충분하다. 이 기간 동안은 자신이 거주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가족 수에 따라 원룸이나 투룸을 월세를 얻어 임시로 거주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세로 살면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제대로 된 다가구 주택을 가지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에 갖고 있는 부피가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다. 임시 거처인 원룸이나 투룸 주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남은 짐은 잘 포장해서 이삿짐 보관 창고에 맡기면 된다.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갈 때는 입주 기념으로 새 것으로 규모에 맞게 구입하길 바란다. 둘째, 신축한 지 몇 년이 지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다. 이는 투자 금액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든다. 왜냐하면 신축한 사람이 땅값에 건축비를 포함하고 마진을 포함해서 매물로 내놓기 때문이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건물 감가상각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는 매도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무조건 싼 물건만 사야 된다. 그런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품을 팔고 평소 부동산 중개사와 친분을 가지면서 물건을 구하다 보면 1년에 한두 건은 나온다. 셋째,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다. 이런 주택은 건물값을 산정하지 않고 매매된다. 즉, 땅값만 치르고 건물은 공짜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런 물건은 소유권 이전 후에 바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건물 수명을 신축에 버금가게끔 늘려놓고 세입자를 맞이하는 것이 좋다. 돈을 아끼려고 그냥 인수 후 임대하면 각종 하자를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감내해야 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대체 몇 가지가 있고 그 각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예 30년 이상 된 구옥단층 내지 저층 단독주택을 사서 멸실하고 신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이제 투자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부동산을 가서 알아보면은 이제 두 가지 물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된 지은 지 거의 30년, 40년 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고 아니면 아예 신축 지은 지 1년 내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을 아마 만나시게 될 거예요. 10년 차 된 것들은 거의 만나기 쉽지 않고요.
이두 가지 물건을 이제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30년 이상 된 구호단층 내지 저층 단독주택을 사서 멸실하는, 그래서 신축하는 방법은, 땅값만 가지고 이제 단독주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짓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금,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그그 다가구 그 가구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자본금이 좀 넉넉치 않으면은 좀 투자가 어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가정의 그 자본금에 따라서 다소 무리를 할수 있는 방법, 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축한 지몇년 지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제 비싸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건축 업자가 자기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비쌀 수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내 자본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이제 많이 낄수 있고,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을 빼고, 매매가를 뭐 제하다 보면은, 내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본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거를 약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실제로, 융자까지 끼게 되면은,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월세로 다 이자를 지하고도 꽤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되게 유사한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똑같이 건축된 지 20년 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는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새로 짓는 방법이었고, 이세 번째 방법은 이제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에 놓여있던 전세나 월세보다 조금 가격을 높이는 전략이죠. 그래서 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결국 같은 방법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굳이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세 번째 방법이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되고,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가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본적인 여유가 좀 없다 하면은 세 번째 방법을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없다. 자본적인 여유가 완전 없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방법으로, 월세 수익을 취득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결국은 만나시게 되는 방법 중 하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짓기라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건축업자와 좀 갈등도 많이 생길 여지도 있고, 돈은 좀 돈대로 쓰고, 여러 가지 하자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보통은 둘중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방법을 쓰시거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예 신축된 걸 사시거나, 아예 오래된 주택을 사서 그냥 리모델링 하거나. 근데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평생을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본인이 직접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예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다가구로 갈아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돈 주고 신축을 아예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신축을 사시면은, 월세 수익을 일단 당장 얻을 수 있고, 생각보다 좀 적은 자본으로 다가구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만 거래를 하셨다, 아파트 투자만 하셨다라는 분은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좀 스트레스도 적고, 당장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본인이 뭔가 좀 빌라 같은 것도 투자를 해보고,
빌라 리모델링 같은 걸 손수 한다라고 하면은 좀세 번째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저는 뭐 그렇게 완전 크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나 자본금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가구 주택을 거래하는 법입니다. 페이지 147쪽이고요. 다가구 주택을 거래할 때 대응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파악해서 향후 건물 수명만큼 곱해서 가격 흥정에 활용해야 한다. 둘째, 위법 사항을 부각시켜 철거비를 크게 계산한 금액을 할인받아 매입한다. 셋째, 위반에서 얻는 수익이 이행 강제금을 감당하고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에 인수한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 위반 내용을 파악해서 치유 가능 여부를 살핀다. 기왕에 위반 사항을 안고 가야 한다면 이행 강제금의 과다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위반으로 얻는 수익의 정도를 비교한다.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 살핀다. 세심하게 확인 후 가격 흔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임한다면 좋은 거래를 이끌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을 이제 거래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파악해서 향후 건물 수명만큼 곱해서 가격 흥정에 활용하는 방법. 둘째, 위법 사항을 부각시켜서 철거비를 크게 계산한 금액을 할인받아 매입하는 방법. 셋째, 위반에서 얻는 수익이 이행 강제금을 감당하고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에 인수하는 방법. 이 세 가지인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이제 투자하시면은 이런 위반 건축물을 만나시게 돼요. 아파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만날 일이 잘 없는데 다가구 주택은 생각보다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조권 때문에 이제 건물을 네모 반듯하게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달아낸다고 표현을 하죠. 원래 테라스라고 해야 하나? 베란다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지붕을 덮은 거죠. 그래서 베란다 같은 걸로 이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뽑으시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뽑으실 때 나오시면은 이거는 그 관계 관청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강제 이행금이 이제 부과가 되는 상황인 거고, 달아냈는데 건축물 대장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적발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적발됩니다. 요즘 보통 항공 촬영을 싹 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적발은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행 강제금을 파악해서 그 건물 수명만큼 곱해서 가격을 좀 깎는 방법이죠.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이행 강제금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있다면은 그만큼 싸게 사면 되는 문제지 뭐 피해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파악을 해서 가격을 그만큼 많이 깎으시면 돼요. 터무니없이 깎으시면 더 좋겠죠. 네. 그건 이제 매도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법사항을 부각시켜서 철거비를 받는 거죠. 이거 위법사항인데 이거 이행 강제금 떨어지면 이제 철거해야 되지 않냐라고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나는 이거 철거해주면 사겠다라고 해서 철거비를 아예 받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뭐 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명목으로 매매가를 할인받아서 싸게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철거를 진짜 해야 될 상황도 있고 철거를 하게 되면 구조가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위법 건축물 한 부분에 뭐 주방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철거하잖아요. 그럼 건물이 완전 모양이 완전 빠져버립니다. 주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법사항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긴 해요. 벌금 내면 되니까. 근데 진짜 강제 이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철거하라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가셔야지. 아, 벌금만 내면 끝이다? 이거는 이제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위반해서 얻는 수익이 이행 강제금을 감당하고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인수한다. 결국 뭐 세 번째는 싸게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싸게 사면 돼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위반 건축물에 무조건 패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반 건축물이다 이러면은 그냥 터무니없이 깎아서 사면 되는 거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면은 그만큼 가격을 얼마나 깎을지 고민하시는 게 맞고, 강제 철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래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가구 투자로 꼬마 빌딩 4채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돈 나오는 집을 절실히 원하는 직장인과 은퇴자를 위한 인생 역전 필독서라는 부제가 달려있습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